6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산 문제죠, 여러분. 지금 BOD, 공정시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유량, 위어 유량 계산하는 거. 여기서 직각, 삼각과 사각이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D 계산, DO 계산, BOD 계산. 그 다음에 우리 노말 핵산 물질, 그죠? 그 다음에 뭐 SS 농도 계산하는 거. 근데 요 정도는 이거는 공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위환산으로 푸는 문제. 그래서 농도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단위환산으로 푸고요. 요거 세 개는 여러분 공식을 기억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 COD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당량을 이용해서 또 단위환산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폐수 BOD 문제입니다. 그래서 BOD 공정시험법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식을 푸는 거. 근데 어떤 걸 고려하셔야 돼요? BOD를 풀 때는 첫 번째, 그냥 희석 배수만 주어진 경우.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희석 실효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 희석수를, 그러니까 배양을 해서 희석을 시켜서 또, 그러니까 식종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식종까지는 필기에서는 잘안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요 정도 나오는데 보통 요즘은 희석 실효 이용한 걸로 많이 쓰게 되고 요 경우도 두 번째, 2번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BOD 병 부피 나왔고요. 그다음에 폐수량 나왔고요. 주입된 폐수량. 그다음에 희석된 식종에게 배양 전 배양 후 DO 값이 나왔어요. 이 배양 전이 바로 뭐냐면 B1, 배양 후가 B2 값이 돼요. 그러니까 식종액 배양 전 배양 후 DO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희석한 시료를 15분간 방치해서 또 DO를 측정을 했죠. 그래서 바로 측정 값이 D1, 바로 7.6이 되고 그다음 5일 지나서 측정 값이 4.0. 여기 D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에 뭘 넣어야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F가 있어요. 이 F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요거 구하는 게 조금 힘들죠. 그죠? 자, 이 F 값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희석 시료 중 식종의 함유율과 희석한 식종액 중에 식종의 함유율의 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BOD 병 부피가 300ml고, BOD 병에 주입한 폐수량이 지금 50ml라고 나와 있고, 따로 뭐 식종에 얼마 넣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F 값을 1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1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희석 배수를 곱해주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희석 배수라는 거는 시료량 분의 이제 희석 후 시료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BOD병에다가 실험할 때 보면 BOD병에다가 지금 시료량을 넣었죠. 폐수량이 시료예요. 요게 시료량이에요. 이 시료량이 지금 5ml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물을 더해서 우리가 300ml 지금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BOD 병이 보통 300ml짜리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시료는 5ml를 넣었는데 희석하고 나면 이 BOD 병 전체 부피, 이게 바로 희석 후 부피, 희석 후 시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 배수 값은 5분의 이제 얼마? 300 되니까 20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P가 20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주의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1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67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유량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 누구냐? 그죠? 찾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탁도, 점성, 온도 영향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만 나오면 여러분 자기식 유량 측정기예요. 나머지들은 탁도나 점성이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이 유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식 유량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속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유량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면적을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압력차를 이용을 해서 다 유량을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측정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돼요.